자, 정말 오늘 뭐또 시장이 뭐 흔들거나 마나 개인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그죠? 시장을 다 이끌어갔어요. 오늘도 아마 개인들이 살 거예요. 그죠? 오늘 14일 날인데 뭐예요? 외인들은 기관들은 팔고 있어요. 돈한 푼도 못 벌어요, 지금. 개인들이 엄청난 자금을 들고 가서 그냥 시장을 완전히 주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저러다 나중에 개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다가 기관 외국인이 매수 들어가면 이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죠. 그죠? 지금은 개인들이 다 끌어줬지만, 전에 또 시장을 올릴 때 누가 걸려? 연기금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개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소형주가 강한 거예요. 중소형주가 강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중소형주로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저런 거를 사보질 못하고, 지수가 조정만 하면 여러분이 힘들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그쵸. 개인들은 자주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만 잘라요.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지 여러분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들고 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을 제가 흔들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데 왜 흔들리냐?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아, 돈을 버는 기업이 왜 흔들리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건데 이게 냅지는 없어. 무슨 신고가 나갔으니 수익이 얼마입니까? 생각해 봐요. 그죠? 여러분이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무슨 뭐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테마가 다끝 437%야. 테마가 다 끝났대. 그죠? 아직은 몰라요. 상폐될지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이게 440% 나가는데, 아, 주도주가 갈때 얼마 간다고요? 몇백 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테마 끝났다고 여기서 잘라야 된다고 떨어지니까 다 잘라야 된대나? 장대 음봉 나왔으니까 다 잘라야 된대. 근데 더 나갔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이런 걸 못,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메디아나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게 다 상한가 나갔잖아요.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이제 테마 끝났다고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자르라고 하는데 템플턴은 기다렸다가 여기서 또사 들어갔잖아요. 또사 들어갔는데 이게 수익이 막고 났죠. 네. 감사합니다. 양사님이 공부하러 오신다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 있는 것을 혼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여기서 두려워서 자르거든요. 그죠? 두려워서 자르죠. 근데 템플턴은 이걸 어떻게 해요? 매수 들어가 또. 매수 들어가서 더큰 수익이 났잖아요, 지금. 이런 수익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연 이 기업이 그럼 돈을 버는 기업일까? 에, 잘하는 기업일까? 50억, 30억, 77억. 돈을 꾸준히 버네.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간다. 펀더멘털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인공호흡기 전 세계에 팔아먹잖아. 돈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죠. 선행으로. 기관이 계속 사네. 외국인하고. 그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의 실적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 전체 기별로도 파악하고 해당 기업 분기별로도 파악하고 세분해서 보는 거예요. 과연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어떤 분기에 어떤 사이로 수익이 많이 났는지 살펴보고, 분기별로 수익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죠. 분기별 실적이 비교할 때도 직전 분기, 전년도 분기를 다 비교하면서, 아, 이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벌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다 동업을 해야지. 그러면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직전 분기하고 전년도 분기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계절적 요인이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했다면 성장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수 있고 일시적인 실적 호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기업에 동업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아까 KTNG 얘기했지만 제가 KTNG가 무슨 좋냐? 예? 좋냐? 그럼 그냥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보자고요. 돈을 잘 버는가요? 왜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까요?
예, 1억 1조 4천억 볼도 2조 2천억, 1조 3천억.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는 것도 왜 그래요? 농심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수도 없이 여러분 많이 들었을걸요? 제 물회 방송할 때. 농심이 영업이익이 964억에, 886억에, 788억, 점점 줄어들잖아요. 뭐 삼양식품은 어떻게 늘어나지, 당연히. 그러니까 삼양식품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안 사고 꼭 농심 가서 사고 있어요. 농심이 더 좋대나? 신라면이 잘 팔려서? 근데 왜 이건 443억, 552억, 783억, 923억?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버리잖아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잖아. 와. 그죠? 예. 네. 문자를 하나 보내드려야 되나? 이벤트 할 때, 우리 유료원도 쌀 때, 그죠? 가입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연장하실 분은,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자, 가는 거를 어떻게 가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주기만 하고 팔지 못하게 했거든요. 팔지 못하게 하니까 지금 뭐 300%가 넘어서 그냥 들고 가잖아요. 무슨 뭐 손절해야 된다고요? 아, 손절이 어디 있어요? 손절 없는데. 지금 얼마예요? 392%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사주기만 했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뭘 팔아요, 팔기는. 무슨 뭐, 어떻게 됐어요? 돈만 벌지. 좋은 기업을 사서 무슨 손절해야 돈 버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좋은 기업은 안 팔아야 돈을 버는 거죠. 그럼 이게 이상이 있어서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배워야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데, 실적과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데 뭘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병기 교수가 뭐라고 했어요? 개인 투자들이 돈을 버는 뭐지 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벌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안 됐어요.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본이 커지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돈을 잘 벌어서 자기 자본이 커진다는 것은 자기 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을 꾸준히 사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돈 버는데 그런 건안 봐요. 부실 종목이고 뭐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갔다가 다 깡통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들고 갈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확신의 크기에 달려 있죠. 기업에 대한 확신의 크기에 달려 있죠.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내가 많이 투자했는데 불안하지가 않네요. 떨어져도 올라가도 걱정이 안 돼요. 왜요? 좋은 기업이니까 다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분석해 주니까 좋은 기업이다. 믿음이 가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떻게 됐을까? 수익이 더 커졌네. 오늘 또 엄청 나갔네. 야, 오늘 4% 3%가 넘어갔으니까 저 1억 담았는데. 야, 1억을 담았어, 1억을. 어디 있어? 그니 저 돈이 얼마 됐나? 나도 몰라. 여러분이 추측해도 돼요. 이건가? 좋아요. 1억을 매수했는데 지금 또 올라갔어요. 25% 넘었네. 전문가님, 어제 1,990만 원, 2,000만 원 벌었는데 오늘은 아마 2,500 벌었겠는데? 얘만 그러나 사이버 결제는 얼마 샀어요? 7,800만 원 샀으니까 돈이 얼마야? 오늘 7% 나갔으니까, 8% 가까이 나갔으니까, 40몇 프로 나갔으니까 돈을 얼마 버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그죠? 배짱은 하나 또 되게 좋아요. 종목도 많이 안 샀어요. 그리고 포트를 짜고서 그냥 전문가님 불안하지가 않아. 떨어지든 올라가든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갈 생각하니까
아니, 떨어져도 그냥 돈이 그냥 와장창, 오늘 왕창 올라갔다 오늘 떨어져도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다고. 이게 뭐예요? 돈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실적이 커지는 종목을 가면. 신호는 뭐예요? 유료방송에서 알려줘야지. 그죠? 자,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면 보유하지 않을 수 없죠.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해서 간다. 주가를 보면 주가 변동성이 흔들려 장기, 이게 얼마나 갔나? SNS텍 어제도 또 나갔는데, 야, 참. 한번 보세요. 오늘도 또 신고가야. 이거 봐요, 이거. 그게 어디서 또 샀어? 이게 얼마 나갔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니, 지금 양봉으로 저지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뭘 두려울 게뭐 있어? 시장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아는 바 없어요. 그래서 종목이 가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에? 5만 원 수익 받고 팔았어. 참, 그러니까 이렇게 못 들고 가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게 돈이 수익률 587%가 나와. 567%가 나왔어. 여기서 또 샀어. 우리 위원들. 이게 뭐예요, 또? 62%가 또 나갔어. 팔긴 뭘 팔아요? 안 파는 거지. 그죠? 엄청나다. 그죠? 여러분이. 신호는 다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전문가님, 아니, 찌개인가 봐, 찌개. 찌개인가 봐. 그래서 뭘 찌개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전문가님? 궁금해요, 저도. 왜 그게 나가는지 궁금해요. 아우, 전문가님, 그 어제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거 궁금해요. 그래서 자, 가는 길은 어떻게 되나? 뭐다 SNS는 리노공업도 잘 가요.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은 이렇게 묻어두면요. 좋은 일이 벌어. 이게 신고가 내는 거 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템플턴 이거 팔아주나요? 안 팔아주지. 문자도 안 나가. 팔지 마요. 예? 팔면 안 됩니다. 팔긴 뭘 팔아요? 더 먹어야지. 먹다 맙니까? 먹다 맙니까? 얘도 또 나가잖아요. 뭐 시장이 폭락했네 어쩐데 근데 얘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봐봐요. 시장이 폭락했네 어때 여러분 전부 부실 종목만 사고 있지 이런 종목은 안 사잖아요. 여러분이 무료 방송에서 잘만 해도 지난번에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유튜브에서 강의 듣다가 마이너스 38% 왔대요. 마이너스 38%. 아, 전문가님 괴로워. 공부하기 힘들죠? 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던 이게 어제 불어 플러스 5%래요. 근데 이번에 플러스 5% 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나갔으니까 더 많이 났겠죠, 수익이. 전문가님 이제 슬슬 뭐 자신감이 생기고 돈이 벌립니다. 마이너스 38%에 온 거예요. 플러스 5% 났다고 어제 자랑하시더라고. 박수 맞았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시장이 폭락하는데 우리 건 가는데. 그죠? 동국제약 안 가요? 기업의 실적이 커지면서 돈이 현금,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이 현금만 900억을 들고 있어. 무슨 이상한 기업이야. 그러면 이거만 샀나? 어제 나간 게 누구예요? 어우, 바로 삼천당제약이지. 야, 오늘도 나갔나? 어제 빵 나가다. 와, 강력하게 나가고 또 나가네. 이런 거 눈치만 봐고 사도. 모르죠. 그런 거는 저는 상 나갈지 어쨌지. 그런 걸뭐 예측한다고 해서 맞으면 뭐할 거고, 틀리면 뭐할 거야. 그죠? 예, 여러분이 잘 들고 가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들고 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템플턴은 뭐 했어요? 템플턴 시즌 사가지고 18%나 있는데? 그죠? 어우, 300만 원 벌고 있네. 상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오후에 문자 나갑니다, 양사님. 지금 나가는 건 아니고. 지금 공부를 먼저 가르쳐야 되니까, 무료방송 회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자, 이것도 보여줄까요? 아, 멋지게 나왔어요. 진짜 어제 진짜 멋지게 나왔어.
자, 박스를 판다, 매수 들어가라. 야, 오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야, 이런데. 사모님 사요? 사요. 좋은 거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가는 거지, 뭐. 오늘 또 나갔네. 와, 신고가. 그거는 분석해봐야죠. 투자 활동으로는 현금 흐름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상황을 봐야죠. 투자만 뒷다했는데 성과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재무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니죠.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돈을 갚는 거니까. 그죠?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그게 플러스가 난다는 건 증자를 했거나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런 거를 한개한개 배우니까 기업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저 기업은 정말 좋구나. 돈을 잘 벌구나. 자, 노바렉스 또 나가서 신고가. 우와, 멋있게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교육반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녁 방송 보니까 이런 거를 다 보지를 못해서 수익이 났어요. 축하드려요, 황금 수저님. 시젠 매수하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저 눈치만 봐서도 여러분이 돈 벌어. 그죠? 자, 또 신라젠 이런 거는 대주주 횡령 사건으로 정지당했죠? 목숨 같은 돈을 지키는 것은 안 사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대주주가 이상, 아까 설명해 줬잖아요. 대주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도망가고 전문가들한테 사가지고 제 방에 들고 왔다는 거예요. 빨리 팔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을 놓치는 바람에 정지당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제가 팔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팔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정지당해 버린 거예요. 에휴. 지난번에 여기서 또 추천받아가지고 5천만 원 날린 사람도 있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문가 추천하면 당연히 간다고 30만 원 간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저 샀다가 그냥 5천만 원 날렸어요. 빨리 팔고 도망가라고 그랬거든요. 안 도망가다가 쭈삐트 손실이 너무 크니까 안 자르다가 그냥 하한가 두번 맞아가지고 그냥 깡통 나버린 거예요. 하, 안타깝죠. 제가 보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상한가 나왔는데 이거 위험한 종목이거든요. 아니 가다가 갑자기 왜 상이 나옵니까? 이게 다 팔고 도망가는 자리거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우질 않았으니까 그냥 붙들고 빨리 도망가요, 도망가요. 제보에서 우리 일원들한테 도망가요. 갖고 있는 사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저는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위험한 기업이다고. 대주주가 다 팔아먹었는데 뭘볼게뭐 있어요. 나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안 사야 돼요. 딱 이게 또 뭐예요? 라임 자산의 스타 모빌리티. 그저 횡령에다가 돈 갖다가 뭐 수십억 횡령, 수백억 횡령에다가 이것도 차렸다가 정지당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무슨 상 나간다고 또 옆에서 전문가들이 또 와서 무슨 그저 홍보 활동 해주고 16억 챙겼잖아요. 16억 챙겨다가 4명이서 4억씩 챙겨가지고 홍보 활동 해주다가 다 구속되는 거지.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부실 종목들 왜 사는 거예요? 그죠? 멋지게 나간다, 저거. 드디어. 와, 우리 이런 지금 1억 사놨는데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야, 템플턴도 32% 나왔으니. 드디어 오늘 또 발동 걸렸네. 뭔지 아시죠? 에, 한국 알콜. 제가 좋아진다고 믿으라 그랬거든요. 멋지게 나갑니다. 이야, 템플턴도 지금 600만 원 벌고 있네. 진짜요? 아까 봤잖아요. 저 다시 보여줘요? 요거 지웠죠? 이름을. 지웠잖아요.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지. 어? 진짜네, 저거. 저거 진짜일까? 진짜일까? 아니지, 요거도 지웠습니다. 요건가요? 요거 지웠습니다. 매입가가 12,820원이네? 근데 이거 얼마요? 1900만 원 벌었는데, 1억을 샀으니까, 오늘 솟구쳤으니까 얼마야? 저 몰라요. 오늘 돈 엄청 벌었어요. 사이버 결제, 이거, 이두 가지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나갔어요. 이분이요. 전문가님, 떨어져도 마음이 편해. 왜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은지 몰라. 옛날 같았으면 불안해서 그냥 깡통도 내고 별짓 다 했대요. 제 방에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엄청나죠, 지금? 생각해봐요. 오늘 이 솟구쳤으니까, 예? 솟구쳐서 지금 5% 나갔으니까, 5%만 해도 돈 얼마야? 모릅니다, 저는. 500만 원 했으면 지금 한 2,500만 원 벌었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이, 진짜요? 전문가님, 진짜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템플턴이 산 것만 꼭 사야 되나요? 템플턴이 산 것만 사야 되나요? 제가 증거를 보여주고 우리 일원들한테 저처럼 포트 짜라 그런 거 이렇게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저거 포트 짠 걸로 사세요. 사이버 결제 얼마 있어요? 71%. 얼마요? 980만 원 벌고 있죠. 삼양식품. 얼마요? 2,270만 원. 셀티나헬스케어 90만 원. 시젠 328만 원. 엠씨넥스 160만 원. 부두나무 100만 원. 한국알콜 6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 일원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지, 그거는. 좋은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 너무 좋아. 또 나갔어요? 축하드려요. 하이트진로. 일본 맥주 망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하이트진로가 역시 배당받으러 갔다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배당받으러 갔다가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간서친 요즘에 저기 나라를 형발이님 지금 날아갔어. 우주도 날아가고 뭐 모두 날아가고 지금 다 날아갔어. 그냥 입이 벌어져 갖고 맨날 단타 치다가 있죠. 잘라먹고 단타 치다가 제 방에 와서 그냥 들고 가니까 돈이 커진 거야. 그래서 비트컴퓨터 아내 사줬더니 아내가 엄청 좋아한대잖아. 안 팔았다고 난리치면 더 올라가 버렸어. 그죠? 그죠? 우주로 날아갔어. 저러다 상 나가겠어? 아유, 참.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주식이에요. 가야지. 종목을 아내가 팔라고 난리 쳤대. 그래서 팔긴 뭘 팔아. 템플턴 믿고 안 팔아요. 돈이 더 커지니까 이제 입이 벌어져 갖고 안 닫아진대.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끌어갑니다.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우량한 기업이 대주주가 산다면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를 알아요.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그랬죠. 삼성생명. 증권사들이 여러분들 다 사게 만들어서 지네들이 팔아먹는 거예요. 아, 10년 동안 돈 벌어준 게뭐 있어? 한 푼도 없어. 마이너스 됐어. 증권사는 맨날 사라 그래. 추천주야. 여러분, 증권사에서 추천주 샀더니 꽝이지. 오늘 또 저것도 나왔네. 난리 났다. 뭔지 몰라. 아유, 몰라. 하나 더 보여줄까요? 이거 신고가 났는데. 얘도 어제 또 샀더니 또 나갔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에? 또 나갔어, 이거. 어휴, 이거 뭐야, 이거. 펑펑펑펑 나가네. 아무 뭐 시장이 조종한다며? 조종? 아, 그게 우리 아는 바 없잖아. 조종한다네? 어휴, 조종하는데도 템플턴이 어떻게 3천만 원을 보냐? 그죠? 3천만 원을 벌었어. 아, 조종은 뭐 난리가 났는데 템플턴은 어떻게 돈 벌었어요? 여러분, 시장이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이 가는 길을 제대로 배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공부를 갑니다. 그래서 늘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경기는 변동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변동할 때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템플턴 방에서 끝끝내 버티고 공부를 했으면 돈이 진짜 커졌지. 근데 다 잘라버리고 도망가고 한 이틀 공부하다가 에이, 지금 뭐 돈도 못 벌어지네. 아, 왜 단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단타예요? 왜 나한테 도망가? 공부를 해야지.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죠?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 가는 추세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지금은 집콕이니까 비대면에 관련 종목들을 기업이, 우수한 기업들만 매수했더니 이 대박이 난 거야. 우수한 기업들만, 실적이. 부실 기업은 뭐, 상 나가도 저는 그래서 진원생명 같은 건 추천을 안 나간 거예요. 랩지노믹스, EDG도 추천 안 했어요. 시젠, 미코, 그것만 추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그러니까 랩지노믹스 또 신고가니까 돈이 더 커졌잖아요. 골라가지고 딱 그런 것만 사는 거예요. 시장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금리 흐름,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전체적인 방향, 점증하는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추세, 뭐 시장이 뭐 추세가 안 좋았다 어쨌다 그러면 주도주가 갈때 어떤 일이 벌렸는지 한번 또 보여줄게요. 새로운 기술과 발명 이런 것들이 종목이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죠? 예, 네, 과거에 중국의 환경오염으로다가
폐타이하고 폐수지 구임 지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뭐 했어요? 그야말로 전부 다 그냥 골판지 사줘갖고 돈을 엄청나게 벌게 만들었잖아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매일 지배할 트렌드를 포착해서 십루타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십루타는 아무나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못 갖고 가요. 100%도 못 들고 가요. 우리 이런 흔들리는 걸 제가 딱 잡아가지고 들고 가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100% 넘게, 전문가님, 이제 처음으로 혼자 같았으면 벌써 잘랐을 텐데, 100% 넘게 수익이 나 있습니다. 두 종목이나 먹어보고 있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마라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면 명품 가방이 50% 세일은 매수자가 몰려들어요. 주식은 50% 세일은 매수자가 도망갑니다. 아휴, 이게 다 끝났어. 그죠? 명품 가방, 이거 뭐예요? 이것만 나오면 여자들이 그냥 살라고 아우성이야. 근데 주식은 50% 떨어지면 절대로 안 사. 그런데 50% 떨어지면 좋은 건가요? 여러분이 그 종목이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앞으로 펀더멘털에서 실적이 개선될지 이런까지 볼줄 알아야 되는 거지. 떨어지기만 하면 싸다고 들어가면 이건 물리는 거예요. 과거에 물린 것이 뭐냐? 보시죠. 삼성 중공업.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라 떨어지거든, 죽어라. 죽어라 때50% 세일이면 좋은 건가요? 본전 찾겠다고 더 사. 자, 보세요. 떨어지면 누가 사나 보세요. 개인들이 죽어라 사는 거예요. 양사님, 급해 서두르지 마세요. 그죠?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겁니다. 자, 기관 외국은 다 팔고 도망가는데, 개인만 사. 그죠? 이따가 오후에 공부하면서 천천히 사면 돼요. 급하게 서두른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할 때, 아, 주식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종목 진단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KF가 뭔지 저도 몰라요. 뭔데 자꾸 물어보시는 건지, 저도. KF. 신규 상장 종목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성장은 못했네. 그쵸?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선박용기. 아직은 좀 어렵죠, 그죠?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카타르의 수주가 나와야 돼요. 그죠? 아직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도 기관은 좀 매수하니까 가만히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비중은 많으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걸볼줄 알아야 종목을, 그죠? 렙지노믹스 또 신고 깔려고 그랬잖아요. 늘 주가는 변동성을 주고 가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매수하고 큰 수익이 날 때까지 들고 가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테마가 끝났다고 뭐 차에 실어내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차에 실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무지하게 들었을걸요? 테마가 끝났다고 차에 실어내야 된다고요? 근데 왜 나가는 거예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왜 차에 실어 안 나갔죠? 이게 뭡니까? 차에 실어 놓은 사람 땅을 치고 후회했지. 다안 나간다고 차에 실어 끝났다고 테마가 끝났대나? 근데 템플턴 식구는 더 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와, 난리 났네. 에? 쟤는 또 상, 진짜 상 나가겠는데? 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 났지, 뭐. 예. 끝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원들 꼼짝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좋은 일 벌어진다. 어제 그저께부터 신호가 와가지고. 신호가 왔습니다. 더살 사람, 전문가님, 나좀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샀대잖아요. 산 사람은 지금 광명진원님은 사가지고. 오늘만 28% 나왔으니까 짭짤하다. 그러면 얘들은 상치겠네, 전부. 시젠과 랩지노믹스, 참, 아이고, 배 아파. 배 아파. 그죠? 가만히 들어가면 수익이 커지죠. 괜히 건드려갖고 말이죠. 가는 놈을 건드려갖고 수익 못 나게 잘라버려.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지 않지. 카카오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점점 커져갖고 그냥 돈을 갖다 그냥 갖다 주네. 갖다 안겨주네. 그죠? 막 돈을 갖다 그냥 퍼다 주잖아요.
그냥 들고 가니까 효성 아이텍스 봐봐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할 때뭔 얘기를 했는지 아시죠? 오늘 나갔는지 안 모르겠는데 어제 급등 나갔죠. 뭐 했어요? 아랍에미리트 논농사 만들고 논농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수직농법이라 했잖아요. 스마트 팜농법. 그래서 이거 사야 된다. 분기마다 배당을 준다. 그게 누구예요? 분기마다 배당을 준다. 배당을 준다. 어제 급등 나왔죠. 그래서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배당도 많이 준다. 얼마나 좋아. 이게 돈 벌리는 거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끊임없이 사라. 우리 유리원들은 여기서 샀으니까. 사라. 우리 유리원 또 사고. 사라. 떨어졌으면 또살 자리잖아요. 그런데 쳐다만 보고 있다가 어제 급등 나가니까 또 저거 못 샀지. 저거 못 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조종만 하면 무서워서 다 잘라버렸거든. 가는 종목은 자르고, 안 가는 종목은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붙들고 있고. 수익이 커집니까? 가는 종목을 더 붙들고 가고. 그죠? 배당 들어왔어요? 올드베트님? 축하드려요. 아유, 가만히 있으면 배당도 주고, 돈도 주고. 주가 올라가서 돈도 주고, 배당도 주고. 이야, 참. 얼마나 좋아. 아유, 하이트질러 또 나가서 신고가입니다. 야, 이런 것이 경기는 늘 변동성을 주고 갈때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변동성을 주고 갈 때. 변동성을 주고 갈때 돈이 되잖아요. 뭐 변동성을 물어온다고요? 내 편에서 좋은 기업인데 걱정할 필요도 없죠. 좋은 기업이니까 기업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KM도 또 나가나요? 어제 갭상승으로 나갔는데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네. 떨어뜨렸나?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어. 오늘 또 나갔네. 아유, 짭짤하다. 우리 일원들은 여기서 사주잖아요. 여기 올라갔다 장대 음봉 나오면 내다 갔다 내팽개 싸요. 그럼 템플턴이 어떡하죠? 팔지 마. 차익 실현하는 사람 차익 실현하고. 그러면 기다려. 그또 샀어, 여기서. 진짜요. 그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아니, 주식을 사고, 사고, 사니까 지금 눈탱이처럼 커졌지, 뭐. 벌써 얼마 갖고 나왔어. 아니, 뭐, 테마가 끝났대나? 테마 그런 거 우리는 아는 바 없어. 자, 벌써 162%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걸 계속 사는 겁니까? 16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잖아요. 템플턴의 식구들이 왜 이런 걸 사서 안 팔고 저거 더 살까?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건안 돼요. 가치 투자가 이번에는 아마 엄청나게 수익을 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좋아해져요. 현금도 주가가 바겐 세일할 때 매수할 우량한 종목이다. 일정한 비율을 보유한 사람만이 진정한 고수가 돼서, 오, 주가가 떨어졌어. 이제 가는데 더 사야 돼. 더 사. 그러니까 돈이 더 커졌지. 진짜 돈이 더 커졌죠? 예? 돈이 안 커졌어요? 유료원들 하나같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좋아서. 왜요? 수익이 커졌으니까. 어우, 광고할 걸더 나가네, 저거. 큰일 났나? 정관님, 나, 아유, 1억 사놨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나가는데. 템플턴이 사는 거 보고 샀어요, 우리 유련이. 템플턴 저거 샀거든, 광고할 걸.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살래요. 갖다 그냥 덜그덩 담은 거야. 전문가를 믿고.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또. 이게 난리 났지. 어우, 7%가 나갔으니 돈이 얼마야? 참, 그런 걸 사라니까 이게 뭐예요? 사과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 심어요? 많은 전문가들 따라다니는 사과나무는 안 심고 뭐 심죠? 부실 종목 상한가 나간 그저 잡주들만 짓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갖다 1억을 담아놨더니 무슨, 아니 여기다 100만 원 담아서 돈 됩니까? 아니 여기다 100만 원 담아서 한번 돈 되나 한번 해보세요. 160% 나가봤자 160만 원이에요. 여기다 1억을 담았으니까 얼마가 난 거예요? 2,500만이 넘게 버는 거예요, 지금. 좋은 종목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템플턴도 지금 얼마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봐요. 이게 지금 얼마 나갔나 봐봐요. 이게 거짓말인가?
자, 이거 1900만 원 샀잖아요. 근데 지금 639만 원 벌었잖아요. 지난번에 조정했어도 저는 300만 원 다시 떨어져, 600만 원 갔는데 300만 원 떨어져도 우리도 이런데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붙들어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지금 더 나갔죠. 34%가 갔어요. 지난번에 32%까지 갔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또 나가서 더큰 수익이 났어. 이걸 여러분이 갈때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총수익률이 저렇게 얼마나 갔어요, 지금? 26%가 넘었어. 뭐 31%가 넘었어. 예? 제가 전문가를 그만둘 때는 은퇴해서 뭐 할까요? 주식이나 슬슬 하면서 놀아야지, 뭐. 그죠? 주식이나 슬슬 하면서 놀아야 되잖아. 돈이 커지니까. 그럼 뭐예요? 은퇴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석으로 가는 길만 가르쳐서 여러분이 부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실 종목은 근처도 가지 마라. 부실 종목은 근처도 가지 마라. 많은 사이트에 가서 부실 종목 추천하면 여러분 발로 차버려라. 그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주식 샀더니. 이런 걸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우고 어떻게 이겨요? 여기서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 흔들려서 다 잘라버리는데. 아, 정말. 무슨 N자형 파트, 뭐, 여러분들 수 많이 많이 들은 게 뭐, N자형 파트가, 뭐, N자형이 나와서 뭐, 파트 어떻게 될 거고, 뭐, 그게 항상 맞아요? 이게 N자형 파트형이 뭐 나와서 뭐 어떻게 대박 줘요? 다 차트 기법이 정말 정답이 아닌 거예요. 차트를 그래서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차트 기법과 기업 분석, 재무 분석과 여러분의 심리적 분석을 배워야 이걸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차트 분석만으로도 안 되고 기술적 분석만은 뭐죠? 재무 분석만도 안 되고 심리적 분석까지 기술적 분석, 재무 분석, 심리적 분석까지 돼야 이걸 들고 갔습니다. 당장 우리 의료원도 수익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조정 3일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립니다.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잘라버리죠. 그죠? 템플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의료원들한테. 꼼짝하지 마. 그러니까 저기 1억 담아도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더큰 수익이 나니까. 아우, 전문가님.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안 자르니까 더큰 수익이 났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정말 신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순식간에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었으니. 지금 아마 7천만 원이 넘었나 모르겠다. 오늘 벌써 사이버가 저게 7% 나가 있지, 또 이게 5% 넘게 나가 있지, 또 어떻게 되는 거 저도 모릅니다. 뭔지. 자관, 돈을 버는 방법은 좋은 기업을 사는 거야. 아까 나노엔텍도 보여줬잖아요. 어제 더 사라, 더 사라, 우리가. 나노엔텍 사줬잖아요. 또 나가잖아요, 이거. 이게 뭐예요? 그죠? 사람들은, 근데 투자자들은 거의 다 이거 조정하면 다 팔고 도망갑니다. 템플턴은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더 사줍니다. 더 나가네?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삽니다. 돈이 더 커져. 웬일이냐? 웬일이야? 쟤도 이제 슬슬 나가는데, 쟨 뭔지 모르겠는데, 슬슬 나가는데.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장세 예측이나 감정 통제로 투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라. 무슨 장세 예측을 해가지고 뭐안 간다는 둥, 뭐 이제 다 돈을 확보해놔. 미중 무역 전쟁이 뭐 다시 나와가지고 뭐다 폭락할 거니까 뭐 현금으로 확보해서 들고 있어야 된다. 당장 현금 확보해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증권사에서 전화나 그죠? 여러분들한테 오면 여러분이 흔들려가지고 다 팔아버렸어. 그랬더니 유료원들은 지금 순식간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여러분은 다 팔아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금 들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무섭게 나가는데 25% 나가는데 살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아마 증권사에서 전화 왔을 걸. 자, 이제 무역전쟁이 나니까 돈다 팔아서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해가요? 좋은 기업, 아까 뭐랬죠?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샀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팔았는데? 더 샀는데? 근데 왜 돈이 더 많이 생겼죠? 과거의 주도주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2013년에 얘가 갔나요? 2013년에 15년에 지수가 갔냐고요? 아무것도 간게 없죠. 박스권에서만 놀았죠. 근데 2013년부터 2015년 중간까지 1800%가 날아가는 종목이 있어.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건 공부 안 해. 에? 이런 걸 공부하면, 아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800%가 나가는 동안 지수는 꼼짝도 안 했어. 이런 걸 공부하랬더니 뭔 공부래요? 부실 종목을 한 주씩 남겼어, 전부 다. 꿈의 차트님도 어서 오세요. 잘 들고 가요? 신났지? 카카오. 꿈의 차트님, 카카오 수익 얼마 났어요? 써보세요. 아유, 템플턴 아직 안 팔았죠? 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돼, 왜 잘로? 아, 배 터지게 먹고 있습니다. 아유, 나 마이너스 났다가, 그죠? 더 왔어야 되는데, 빨리. 그랬으면 돈이 엄청나게 커졌어, 우리 유리원들이.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안갈때 엄청나게 날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상장 폐지되는 종목 한 주씩 남겨서 그거 갖고 주식 공부한대.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다 팔아다가 했지, 불우이웃 돕기 하세요. 그럼 본인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건 팔아다가 불우이웃 돕기 하고. 그죠? 가르쳐진 대로 하면 되잖아. 템플턴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가르친 대로 하시면 되잖아. 꺾일 때까지 간다. 그죠? 아, 저배 터지게 크고 있습니다. 아, 전문가님. 아, 그동안에 잃은 거다 복구하고 돈이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어요. 마구, 오늘도 또 가네.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어요. 어휴. 아, 여기 때만 해도 그냥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주식을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아, 이게 막 나간 거냐. 더 왔으면, 더 공부했으면 돈더 많이 벌었어. 자, 쓸데없는 우리는 장세 예측을 하지 마라. 자신의 감정을 독립적으로 통제하지 못, 짚지 않으며 충동 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매매 계획이 필요하다. 수정 구슬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점쟁이를 믿게 되는 거예요. 수정 구슬을 보면 TV나 증권사, 신문, 도처에 점쟁이들이 경제를 예측하고 매매 시점을 연구하고 단기 전망을 예측하고 그죠? 내재 가치나 종목 연구는 안 해.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딱 제가 들어가서 방송을 딱 들으니까 전문가가 이제 뭐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 63%? 와이언텍 60%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유 단타나 해야 되는데 단타나 다 팔아야 되는데 카카오니 이거 다 꿈에 찾더니 카카오 팔았으면 이돈 벌었을까? 안 팔았으니까 63% 났지. 그죠? 와이언텍 잘 가는데 왜 팔어? 아이고,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랬는데. 그죠? 팔았으면 망했잖아. 또 나가는데. 에휴. 맨 증권사에서 팔아라, 뭘 해라, 무슨 뭐, 그죠? 점쟁이 치는 거야. 이렇게 딱 수정구슬 보면서. 잘 될까, 안 될까. 수정구슬로 장세 예측보다 종목을 연구해야 돼. 이거 점치면 맞을까요? 제가 방송 딱 들었는데, 머니투데이 가서 들었더니, 뭐 전문가가 나와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뭐 경제가 지금 굉장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식은 안 간다고 다 팔고, 그죠? 단타를 해야 된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왜 수천만 원을 벌었냐고. 엉터리 같은 얘기, 좋은 종목 추천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단타나 쳐야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점치다가, 이제 시장이 뭐 더블 딥이 가서 뭐, 그저 다 폭락하니까 주식 다 망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돈못 벌고, 템플턴 말 믿고 산 사람들은 돈을 지금 떼돈을 벌었지. 많이 홍보되는 인기 있는 주식, 잘 모르는 기술 산업, 이익 창출 내력이 없거나 창업한 신생 기업, 충분한 가격이 매겨질 때까지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냥 또 신규 상장 종목 그냥 상 나간다고 거기 쫓아댕기다가 손절하다가 돈다 날려. 아유, 다른 데서 계속 매도하라 그러죠? 에, 템프턴 말 들었더니 자다가도 떡이 떨어졌어.
그죠? 아유, 그런 말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엉터리 전문가들이 세상에, 그걸 뭐라 그래요? 예? 피터 린치가 포르노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포르노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가는 종목을 왜 자르게 만들어? 돈을 못 벌게. 아, 좋은 종목이 돈잘 벌어서 가는데 그걸 왜 잘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이 다 그냥 돈, 가는 종목은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은 또 제대로 추천받아가지고, 땅굴로 내려가고, 본전 찰 때까지 죽어라 안 팔고. 그죠? 자금 관리와 많이 홍보되는 주식, 자금 관리와 계좌 관리가 엄격할수록 여러분의 손실을 자초하는 오만과 집착을 벌일 확률이 높다. 미친 군중과 컴퓨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색하는 투자자가 잘 듣고 있대요? 유튜브? 유료방송. 아, 유료방송을 들어야 제대로 된 거지, 교육을 받지. 유튜브는 거기에 10분의 1뿐이 안 돼요. 그죠? 힘들면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이야말로 이럴 때 보유했다가 시장이 폭락했을 때 마구마구 사들였으면 꿈의 차트는 이제 보이죠. 맞아. 템플턴 전문가가 카카오 언제 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 사라고 그랬잖아, 이때. 여기서 15만 원에 들고 와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아우, 본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63%나 쓰게. 돈이 꽤 커졌네? 어우, 얼마 챙겼어, 현금이 지금? 비중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비중이 많다고 그랬거든. 30%가 넘습니다 그랬는데, 야, 63%면 얼마야? 난 몰라. 그죠? 자, 현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이럴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갈 때, 딱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나갈 때 여기서 물타기 죽어라 했지. 꿈에 차트니 공부가 안 돼서 그냥 물타기 그냥 떨어지기만 장대형복만 떨어지면 무슨 뭐 우량주 장대형복에 사야 된다고 죽어라 샀어. 여기서 사주잖아 제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돈 63%. 어우, 손실 난거 복구하고 돈도 벌었네. 축하드려요. 이래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야. 무슨 좋은 기업을 왜 팔아? 갈때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때 샀으면 돈이 63% 수익 났다니까. 대박 됐네. 다른 데 가지 말고 템플턴 전문가한테 가서 배워. 그죠? 배워. 배워서 남 주냐? 돈 버는데. 그죠? 이런 거 점치지 마세요. 점치지 않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점쳤잖아, 이거. 뭐 더블 딥이 와서 무슨 뭐 쌍바닥을 만들고 갈 거니 1300포인트를 깨서 뭐 시장이 끝날 거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뭐또뭐 어떤 전문가 나와서 뭐 이럴 때는 주식하면 안 되고 다 팔아갖고 뭘 한다가 뭐 옵션을 해야 된다나 하방으로 잡아서 뒷다섰다 1억씩 깡통 내고 5천만 원 깡통 내고 그냥 수두룩해요 그냥 투자자들. 나중엔 전문가가 사과까지 했어 유튜브에서. 왜 그런 말을 왜 들어? 아, 좋은 기업 사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폭락했다고 다돈 벌게 만들어주는데. 예? 선물 옵션에서 그냥 깡통 내버리고요. 그래갖고 막 욕을 뭐 바가지로 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아유, 제가 보니까 참. 시장이 폭락해서 이제 망할 거라고. 그래갖고 옵션 사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역사를, 시장의 역사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샀을 때 망할 일이 없었어. 좋은 기업을 사서 망한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요? 혹자가 뭐라고 그러죠? 주식은 좋은 주식을 밥 먹듯이 사라고 그런 거잖아요. 은행 갖다 놨으면 꿈의 차트님이 카카오를 갖다 안 사고 은행 갖다 놨으면 63% 벌었습니까? 7년 동안 우리 방에 왔는데 5%씩 35% 먹었대. 7년 동안. 근데 꿈의 차트님 다시 더 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63%니까 돈이 얼마를 버는 거야? 와, 난리 났네. 11%, 12% 갔네. 우리 의원이 이건 계좌 어떻게 됐을까? 오늘 뭐 3천만 원 버는 거네. 이야, 배짱도 쎄. 진짜 배짱도 쎄. 되잖아요. 지수는 빠지는데, 그죠? 템플턴은 어떻게 된 거예요? 3,200만 원 벌었는데.
뭐야 이거? 780만 원 버는데 알코올이? 아 그거 해약하라 그랬잖아요. 변액보험. 아유, 우리 저기 나라를 형벌이한테 물어봐. 뭐를 어떻게 했는지. 변액보험 얼른 잘라다가, 그죠? 변액보험 얼른 잘라다가 주식 사가지고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아휴, 뭐야 저거 1,000만 원 벌었고 난리 났다. 한국 사이버 결제 1,000만 원 벌었지. 한국 알콜 지금 와요 770만 원 벌었지. 와 이거 대박이다. 템플턴만 따라 했어도 진짜 대박인데 뭐요? 아니 3,200만 원 벌었어요? 4월 1일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위원들은 더 많이 벌었잖아. 그죠? 따라만 했어도 따라쟁이만 해도 되는데. 시장은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진 곳이다.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았다면 투자는 이제부터 마음 사업이다. 투자는 마음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을 거쳤다면 인내와 끈기가 있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맞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인 거예요. 에이? 진짜 보여줘요? 아스. 진짜 아싸발이 됐지. 간서치니 봐봐. 템플턴이 뭐 했나. 그죠? 아, 이거 봤잖아요. 뭐 했어요? 봐요. 사이버 결제. 1,000만 원 벌었다. 삼양식품. 270만 원 벌었다. CJ는 얼마 벌었다? 20%에서 330만 원 벌었다. 오늘 더 샀다 그랬죠. 이걸 좀 잘라다가. 그죠? 10%. 안구 갈걸 뭐요? 1,900만 원 샀더니 770만 원 벌었다. 47%, 100만 원님 축하드려요. 잘 들어왔죠? 그죠? 템플턴 방에, 역시. 잘했어. 그죠? 자, 또 갑니다. 한국 사이, 뭐죠? 하이닉스, 뭐 역별에 사야 된다고요? 신저가 깨는데, 정별에 사라고, 정별. 아까 봤잖아요. 정별에 사라. 네이버, 아니, 뭐죠? 메디아나. 제말 듣고 정별 산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확인하고 정배열을 샀으면 180%. 제일 안갠게 그렇죠. 제일 안 갔습니다 지금. 예, 괜찮아요.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는 거죠. 그죠? 예, 그 여러분이 포트에 짰으니까 포트가 전체적인 수익을 내주는 거잖아요. 포트라는 게다 수익 내나요? 멀리 봐야지. 포트라는 게 뭐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도 10종목을 샀는데 두세 종목은 텐베거 먹었고 그 다음에 네개 내지 다섯 개 종목은 그저 그런 수익을 냈고 두개 종목은 형편없는 수익을 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명인 취급받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40대에 그만뒀잖아요. 템플턴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간다고 울거 없어요. 좋은 종목이니까. 그럼 또 가겠죠. 그죠? 요리 옮겨 댕기고 저리 옮긴다고 더잠. 어유 저거 뭐야? 한국 알코올 10% 날라갔네. 오늘 난리 났다. 우리 의원들이 난리 났어. 자, 여러분이 가는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또 얘는 뭐죠? SKC 좋은 기업입니다. 그죠? 일본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뭐 폴리미드를 뭐 막았다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SKC가 다 만들었어요. 그죠? SKC 코롬 PR이 인수해버렸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동박을 또 인수했잖아요. 동박을. 앞으로 좋은 일 벌어지겠죠. 천천히 가겠죠, 근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주식은. 간다! 간 거에 대한 믿음을, 기업을 믿어야지. 이런 거 가지 않는데 자꾸만 사. 아, 한국전력이 갑니까? 반등분이 더 하겠냐고요. 그죠? 이번 실적은 조금 개선되겠죠? 왜?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스값이 너무 떨어졌거든.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가스 터빈으로 바꿨거든요. 그럼 이번 실적은 개선됐지만, 가스값이 올라가면 또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원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원전을 안 하니까 또 원가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줬다고 전부 소송 걸었어. 원전 사장님하고 한국전력 사장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다 원전 포기했다 손실 났다고 소송 걸어놨어.
진짜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소송 걸었어요. 손해배상을 하고. 잘 가는 거 그냥 그 원전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얘가 박살났잖아요. 맨날 적자야. 그죠? 그 여러분 뭐 좋아요? 안 사야지. 그럼 여러분 사지 말아요. 왜 자꾸만 이걸 사요? 전기세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전기세 올리면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을, 제가 또 나갔네. 쟨 뭔지 몰라. 쟤도 나가는데, 와, 오늘 드디어 발동이 걸렸네. 여러분 추천주를 하나 줄까? 좋은 기업. 이게 참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아, 이 넘어가네. 사람들은요, 이거 사라 그러면 우리 일원도 이렇게 급등 나가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안 간다고 울어. 그때 딱 나가니까, 이제 갈때 됐어. 그러면, 조정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갈때 됐어. 오늘 딱 나가네. 그죠? 광명진은 오늘 또 나가지요. 와, 저거 또 나가네, 저거. 어서오세요, 임갑분. 기분 좋아서 왔구나. 아이, 그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 좋아질 때까지. 다른 건다 올랐는데, 아유, 신났어? 포트에 짠 거니까 기다려야지. 아침에요? 아유. 자. 자르면 아직 안 됩니다. 더 먹어야지. 먹다 마냐, 우리가. 그죠? 먹다 마냐. 그래서 매수할 기업을 선택하고 선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아우, 사이버 너무 좋아. 그죠? 사이버 너무 좋아. 비트컴퓨터 나갔지, CGN 나갔지, SK미카 나갔지, 신풍제약 나갔지, 뭐, 이거 뭐야, 어떻게, 나눔, 뭐야, 메디아나 나갔지, 한국알코올 날라갔지, 어떡하냐, 이거. 아니, 템플턴 종목들은 다 날라갔으니 오늘 또 시뻘겋게 올라왔네. 네, 수고하시고요. 갈 길을 간다. 자, 매수할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키워라. 업종 변화를 많이 읽어야 주도주가 보이는 겁니다. 자, 집콕, 비대면으로 인해서 우리 일원들을 업종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 일원들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잘라서 못 가지만 우리 일원들은 자르지 않아서 대박을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상상 초월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템플턴 방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고, 템플턴도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죠? 예? 단타를 친 것도 아니고, 좋은 종목 사서 들고 가니까, 슈퍼스타 X에서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등을, 수익률이 벌써 얼마 차이가 나요? 수익률 차이가 나잖아요. 봐요. 25%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3천만 원이 넘었어요. 대박 났잖아요, 지금. 그 우리 회원들은 지금 돈 벌었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볼수 있는 업황 사이클을 이해해 주도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지. 예? 증권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고. 예. 개별 기업 개별적으로는 템플턴은 어떤 방식을 쳐요? 업황 사이클의 종목이 실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탑다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유료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폭락장이 전개됐을 때 성장성이 있는 유망 종목을 섣불리 처분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돼요. 기업의 기초가 튼튼하다면 반등은 시간 문제거든. 반등은 시간 문제 실제로 봤죠? 여러분이 카카오를 보니까 아까 우리 꿈의 차트님 직장 다니니까 저렇게 와서 너무 올라가니까 기분 좋아서 또온 거지. 그죠? 이게 카카오가 왜 나갔냐고요. 그죠? 카카오페이, 그죠? 카카오페이 또 나가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모릅니다. 주도주 가는 건데.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추세 추정이. 그럼 언제 자르는 방법? 물론 유료 방송에서 가르쳐 주죠. 무료 방송은 아직 공개 안 했어요. 제가 책쓸 때만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유료원들이 계속 갈 때는 대박을 먹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기름기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익이. 팔긴 뭘 팔아. 계속 가는 거지.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63%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시장이 폭락했는데 뭐 아는 바 없어요. 더 나갔잖아요. 신고가를 나가고 있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 유련이, 아, 전무관님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아까 와서 인사하고 가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이니까 잠깐 와서 인사하고. 그죠?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좋아. 다른 방에 가서 전부 다 손실 나가지고 사기당했다고. 사기당한데 여기 와서 공부, 4개월 공부하고 돈이 지켜벌리니까. 아, 신났지, 뭐, 솔직한 얘기로. 그잖아요. 좋은 종목 들고 가니까 걱정도 안 돼. 걱정도 안 되잖아요. 부실 종목에서 깡통나고, 아까 1억 투자한 사람은 부실 종목 사가지고 깡통나고, 여기저기서 그냥 상장 폐지되고, 그러다가 제 방에 오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얘기하시더라고. 전문가님, 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거죠? 걱정이 안 돼요, 떨어져도요. 올라가도 걱정 안 되고, 떨어져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낮이는 거예요. 믿고 그냥 들고 가니까. 어우, 좋아, 부러워. 그죠? 괜찮아요? 에코프로 하면 또 나. 자, 그래서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의 기초가 튼튼하다면 반등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가 만들어졌죠. 시장이 완전히 변했어요. 업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템플턴이 그걸 예측하고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 유료방송에서 종목을 딱 정리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다는지, 그죠? 예. 네. 이걸 이끌어준 거예요. 자, SNS 때 아까 봤죠? 엄청나게 나갔죠? 이건 뭐예요? 에코프로 비엠 어제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오늘도 또 나가지요? 또 나갑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고 싶으면 이 종목 더 사야 됩니다. 우리 유료원들은 계속 더 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앞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엄청나잖아요. SK이노베이션에다가 5년 계약이 돼 있어. 삼성 SDI하고 뭐요? 합자 회사를 차려. 중국의 CATL하고 리사이클링 사업을 벌려. 앞으로 돈만 벌 일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런데 더 사, 더 사. 제발 좀더 사라. 그래갖고 이게 근데 어제 갑자기 급등 나가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양 총수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걸 가야지. 갈줄 알아야지. 갈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가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매수할 기업을 선출하는 건 뭐예요? 주가보다 뭘 봐야 된다? 기업의 가치를 주목해서 때를 사는 투자를 하라. 보유한 주가를 매일 확인하는 것 피해버려라. 손실에 민감한 투자자는 주가가 출렁될 때마다 사고팔기를 반복해서 단기 매매에 늪에 빠져버리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좋은 기업이니까 난 팔고사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기업의 가치가 탄탄하다면 관심의 초점이 뭐예요? 내가 고민을 많이 하죠.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골랐다면 가격은 잊어버려도 돼요. 관심의 초점이 주가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기업의 가치를 봐야죠.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라, 물려주라.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뭐를? Y한테. 제가 무료 방송할 때마다 무진장 들었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나간 거예요? 오늘도 또 나가 시장 떨어지는데도 2017년 2월 달에 추천해갖고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라, 제발. 내 우리 자녀한테 사주고 그냥 돌아버려라. 아니, 지금 3년이 됐는데 얼마야? 241%야. 그럼 38이 24. 1년에 80%씩 주고 거기다가 배당까지 줘.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거안 사고 우리가 샀어요?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부실 종목에 갔어. 오늘 먹었는데 내일은 또 깡통 냈어. 모레는 또 들고 갔더니 상장 페이지야.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은행보다 그냥 수십 배를 돈을 벌어주면서, 야, 이제 배당이 얼마냐? 배당 주지. 주식은 240%에서 1년에 80%씩 주지. 아니, 100만 원만 담았어도 얼마야? 80%? 그럼 80만 원씩 3년을 줬다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런 은행이 있으면 내가 돈다 팔아다가, 그죠? 다 팔아다 은행 갖다 맡기지.
이런 걸 여러분이 맡기는 거예요. 무슨 변액보험, 무슨 돈을 갖다 변액보험에다 가입해요. 돈도 못 벌어주는데. 여당 그냥 변액보험 대신 가입했으면 245%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쫙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대본에 해약해다가 에코프로비엠을 산 거야. 돈이 더 커졌죠. 그랬더니 안 되겠다고 자기 아내도 주식을 사줬대. 그러니까 요즘 돈이 벌리니까 그죠? 또 조정 들어오면 그냥 막 옆에서 팔아라 말라 사라 팔아라 옆에서 그러니까 아유 전문가님 머리 아팠습니다. 전문가님 못 팔게 해서 안 팔았더니 더 올라가니까 이때는 또 아무 소리 못하지.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 투자는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부부는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쁜 짓을 안 해. 왜 나쁜 짓을 안 하죠? 부실 개잡주를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왜? 부부가 같이 하니까. 잘못되면 부부가 망하는 건데. 그걸 왜 해? 그러니까 템플턴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카, 친척, 아들, 저만 안 해. 다 주식 사서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왜 팔아요? 좋은 주식을.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탄탄하다면 주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길어서 기업 가치는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분기마다 여러분이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별 종목의 가치를 판단해서 매수하고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에 자꾸 좌우되면 여러분이 큰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뭐 시장이 어떻게 됐네 어쩌 됐네 뭐 여러분이 지나가서 봐보세요. 어떻게 됐네 어떻게 됐네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제가 사서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랬잖아요. 아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죠? 꿈의 차트님 아무 일도 없었잖아. 폭락했어? 아이 그 관계없어. 좋은 기업이라니까. 들고 갔더니 수익이 더 커졌네. 배당도 주네. 배당도 주고 돈 뭐죠? 주식도 올라가고. 이게 뭐야? 그죠? 알 먹고 꼭 먹고 그냥 되는 거잖아요. 팔아서 안 돼. 근데 팔아서. 이렇게 들고 가면 돈이 저절로 된다. 이해하시죠? 저절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제는. 그죠? 골드베트니.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신고가를 냈으니까 또 눌러주겠지. 그죠? 기다려야지. 아 들고 갈 종목 아까 뭐 얘기해줬는데 뭐 아직도 살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 에코프레비엄 사면 안 되나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사면 안 돼, 이거? 갈 길이 멀어요. 기업의 펀더멘털 생각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 나갈 때 사지 말고 깎아줄 때 사면 되잖아요. 아, 정별로 나가고 있는 종목을 뭘 두려운 게 있어요. 시장이 폭락하면 아, 추가 매수하면 되겠구나. 그럼 주식은 꾸준히 모아서 가면 되겠구나. 한꺼번에 사지 말고 천천히 모아서 간다. 그럼 좋은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길 가능성이 훨씬 크지. 훨씬 크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냥 그런 건 안 사. 그런 건 안 사. 좋은 종목 사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뭐 안 간다고 다 잘라버렸어. 실제로 우리는 또 안 간다고 잘랐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KH바텍.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너무 잘 판대. 아 이건 무슨 일이야? 그러면 나도 사야지. 자 시장이 폭락했대. 다 떨어져서 죽을 것 같대. 근데 다 올라가서 뭐야? 아무 일도 없어. 템플턴이 어디서 샀을까? 여기서 100만 원 사보라고 그랬어요. 딱 100만원. 그죠? 올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눌렀어요. 떨어졌죠? 여기서는 배팅 들어가라 그랬어요. 추천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시장이 폭락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올라갔잖아요. 또 가잖아요. 아니, 시장이 지금 폭락하고 난리 났다는데? 시장이 폭락해서 난리 났어요?
19% 빠졌어요. 어제 올라온 거다 내렸네. 그건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팔죠. 맞아요? 여러분 다 팔아. 근데 템플턴 식구는 안 팔고 버티고 있어. 근데 돈이 다시 올라왔어. 돈이 또 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속상해요. 안 가요. 안 가. 속상해요. 이제 골드베튼이 이러니까 아, 전문가 말 믿은 게 훨씬 낫구나. 그죠? 아유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이 촥 올라가니까 아유 나 여기서 샀어요. 저뭐 이런 데 사지 말라면 꼭 쫓아가서 여기 가서 몰래 사지요. 템프턴 몰래 사면 돈더벌줄 알고 여기 가서 샀다가 떨어지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 가만히 들고 가요. 더 사. 더 사요? 예, 지나가니까 어휴 수익이 커졌네. 수익이 커졌네.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그런데 공부할 필요 없대잖아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전문가나 공부하고 난 공부할 필요 없대. 그럼 여러분이 보는 눈이 안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을 키웠을 때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템플턴이 어떻게 종목을 추천한지, 왜 저걸 가는 건지를 여러분이 자꾸 배우면, 야, 그래, 저걸 사면 돈이 되겠구나. 그런 걸 여기서 하나하나 깨우칠 때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이, 그죠? 여러분을 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투자는 그래서 어디다? 상식에 근거하라. 복잡하고 어려움은 그죠? 템플턴이 차트 기법 복잡하게 하던가요? 템플턴의 차트 보세요. 뭐 있어요? 손절 거의 없습니다. 거액자산님 손절 거의 없어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손절 안 해요. 우리 유료원들한테 손절하냐고 물어보세요. 손절이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손절 잘안 해요. 특별한 이유 아니면 손절 안 합니다. 우리 유전들에게 많이 와 계시니까 물어봐도 돼요. 그잖아요. 여기 많잖아요. 손절합니까? 우리 유전들 한번 눌러보세요. 손절한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손절한다 1번. 손절 없다 그러잖아요. 봐요. 손절 안 합니다. 저 눌러주잖아요. 손못 팔게 손 묶어버려. 그죠? 손 묶어버려 못 팔게.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종목은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수료 안 나가고 손실 나서 깨지는 게 없고 꼭 손절할 때는 이제 얘기를 하죠. 부실 종목을 샀거나 내가 더 좋은 종목 살때그몇 가지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줘요. 꼭 손절해야 될 때는 그죠? 손절할 종목은 거의 추천 잘안 하죠.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저 차트 기법에 보면 그죠? 네, 여기에 뭐 있어요? 아, 이게 보조 지표 깔려 있나요? 보조 지표 두 개, 세 개, 네 개씩 깔려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매물대, 이평선, 거래량, 수급, 그것뿐이 없어요. 배우기는 해요, 세 가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여.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만 보고 하잖아요, 참. 그죠? 그죠? 이상하다, 저거. 그죠? 지수와 상관없이 기업의 실적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시장과 관계없이 두두두루 상승한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오늘 누가 나간 거야, 그래서? 시젠, 랩지노믹스. 걔네들이 나간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사이버. 아유, 실적이 좋아져서. 어닝 서프라이즈래.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사이버가, 어우, 대박났어. 템플턴도 뭐 1,000만 원을 벌었으니, 1,380만 원 사다가 1,000만 원을 벌었으니 75%나 있네? 와, 대박. 우리 이런들이 지금 그냥 돈을 그냥 7,000만 원 투자한 사람, 그래도 저도 좋아하는데 7,000만 원 왕창 투자한 사람이 지금 돈이 대박났지. 늦게 샀거든. 그죠? 와.
대박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그런 게 대박인 거예요. 그죠? 아니, 전문가는 돈 생긴 거 하나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돈 생겼지. 전문가는 이거 공짜 돈이잖아. 그죠? 골드베트님. 전 돈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잖아요. 내가 돈 들어갔어, 이거? 아, 가서 엑소원에서 바꿔달라고 그럴까? 돈 바꿔달라고 그래야 될것 같아. 그러면 좀떡좀 사먹게. 그잖아요. 아, 이게 뭐예요? 1,000만 원 벌었고, 3,200만 원, 3,260만 원. 와, 대박이다, 진짜. 그죠? 아, 봐봐요. 몇 종목이나 봐보세요. 몇 개인가. 템플은 4월 1일 날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죠? 유리원들 신났어. 쟤 따라서 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 알콜 사서 지금 대박 나고 있고, 사이버 결제, 이런 거 사서 지금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수익이 막100% 넘어가고 70몇 프로 막 이런 거예요. 아이, 우린 식구가 둘뿐이 없어서 100만 원 안 줘. 60만 원뿐이 안 준대.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부실한 종목을 만지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니까 최소한 안정장치가 여러분이 정석 투자로 가려는 거예요. 그죠? 열나서 불닭정부 사 먹을 거예요? 에휴. 자, 기업의 근간이 도덕적이면서, 꾸준히 실적을 올리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커려진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예요? 삼양식품 사면 좋다. 농심 사지 말고 삼양식품 사라. 천정이 뚫렸다 그랬잖아요. 천정이 뚫렸다. 이 기업이 10년 동안 못간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우지파동이잖아, 우지파동. 우지파동 때문에 못 갔는데, 그죠?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해소시키면서 닭볶음면이 좋아지면서 얘가 쭉 올라간 거예요. 역사적 고점을 넘었어. 그죠? 천장을 또 뚫었어. 와. 천장이 무서워서 못 살걸? 투자자들은. 여러분, 이것이 주식 투자가 정석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안 팔어. 그러니까 600% 난거 여기 계좌에 올라, 엑소원에 올라가 있는 게 뭐예요? 대주전자 재료. 628%. 에? 에이, 전문가 진짜 이거 믿어도 돼요? 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가게 만든 게 뭐예요? 628%에서 잘랐잖아요. 또 나가네, 이제. 진짜예요? 예. 계좌 한번 보여드려요? 나와 있을 건데. 거짓말인가?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뭘로 도망갔냐? 예. 엑소원에 가서 조사해봐도 다 나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어디 갔냐? 여기 아니고 다른 데가 있네? 그게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보면 알잖아요, 아직. 여기 안, 오늘 안, 가서 봐. 우리 부기부기님, 도전 비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거 궁금하다. 부기부기님 안 팔았어요? 안 팔았다 1번, 팔았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아까 부기부기님 오신 것 같은데. 유료 회원이잖아요. 진작 왔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투자는 가는 길이 상식에 근거해야 된다. 너무 복잡하면 그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쉬워야 돼요. 상식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이탈할 때 우리 일원들한테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도주를 가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우리 일원들이 신나는 거지. 가비아도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잖아요. 백몇 프로 나왔는데, 이 자회사는 더 심해. 자회사는. 뭐가, 자회사가 누군데? KINX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종목이 다 있냐? 예? 여러분들 이런 건안 사고, 또 오늘 신고가 또 나잖아요, 이거. 아니, 무슨 놈의 종목이 이렇게 많이 가냐고. 근데 여지없이 템플턴의 식구는 갖고 있죠. 여기서 올라갈 때또 샀어. 이게 뭡니까, 이거? KINX, 이거 미쳤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정식 투자는 어떻게 한다? 우상향하는 종목을,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식하면 돈 번다 그랬잖아요.
떨어지는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우상향하는 종목 사니까 돈 떼돈 번다. 아직도 신고가야. 이런 걸 배워야지. 무슨 뭐 전부 다 그냥 잘라먹는 거 배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들고 가지도 못하고 돈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운영자들한테도 주식사라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지만 일부 회원도 저 만나면요 저는 무조건 주식사라고 그래요. 왜 주식 안 사냐? 아니 운영자들이 월급 타 갖고 뭐해? 은행 갖다 놓으면 뭐할 거야? 돈도 안 되는데 주식사에 돈을 벌잖아요. 그랬더니 주식사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 만나기만 하면 주식사라고 그래요. 방송국 담당자들 만나잖아요. 주식사라고 그러면 한참 쳐다봐요. 안 샀죠? 그러면 말을 못해. 아니 방송국에 주식 관여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면 뭐살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사야 되잖아. 돈이 벌리는데. 은행 갖다 놔보다 돈도 안 되는데 좋은 주식 사면 돈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뻔해. 좋은 종목을 사면 걱정이 없는 거야. 그죠? 이게 뭐 과거에 뭐 이렇게 날라갔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죠? 자, 제가 가는 길은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야 된다. 자신의 성격과 품성에 맞는 맞춤 전략을 여러분이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갖고 왔을 때, 자, 보세요. 한국전력 사봤자 10년을 들고 왔더니 한국전력 많이, 뭐 20년 가봤자 66%예요. 그죠? 대박이지요. 템플턴이 딱 집어가지고 저거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딱 이거 뭐예요 이거? 정리시켜서 이렇게도 아유, 농심 정립했더니 10년 동안 36%야. 그죠? 그런데 삼양식품은 어때요? 네? 36% 10년 동안 315%야. 그러니까 이거 사라 그러면 사람들은 못 믿어가지고 그냥 엉뚱한 거 사가지고 돈 잃고 앉아있어. 제가 가는 길은 어떻게 간다?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길, 행복 투자라는 길,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간다.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문의하시고요. 자, 이벤트를 활용해서 활용하시고요. 철저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가 뭔지, 왜 저걸 사야 되는지, 펀더멘털이 뭔지,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얼마니까 얼마 더 가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사면서 우리 의원들은 저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습니다. 저는 포트를 짜주면서 이것만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다 부실 기업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들고 가세요. 그죠? 자, 템플턴의 방송은 저녁 10시 반까지 보통 합니다. 조금 이제 빨리 끝나는 날도 있고 질문이 없으면 빨리 끝나고 질문 있으면 10시 반까지 갑니다.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홀로서기 하기 위해서. 예, 그죠? 금요일 날만 해서 무료 방송을 유튜브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줬고요. 예, 40강의를 계속 기초를 배우고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죠?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죠? 재무 분석은 어떻게 배워야 내가 투자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강력한 멘탈을 여러분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15강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오냐. 아니, 들어오자마자 당장 급해. 막. 빨리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포트 짜가지고 그냥 급하게 갈 수. 천천히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가도 되는데. 급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을 어떻게 내는 건지 가면 좋은 일이, 어우, 사이버 진짜 많이 나왔네. CJ는 오늘 상 치겠네요, 진짜로. 그죠? 좋아. 너무 좋아. 자, 두개 드시래요. 간소채무는 닭볶음면 두 개도. 저는 뭘 먹어야 되냐?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갈까요? 여러분이 이벤트로 활용해서.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